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어디로 왔냐? 여기 어딘지 아세요?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수입차 정비와 국산차를 정비하는 SH 모터스인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날씨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받는 게 타이어 점검입니다. 오늘 타이어 점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타이어 교체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들어가 보시죠. 그럼 오늘 전문가 SH 모터스 장서진 정비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미인이신데. 그런 얘기 처음. 이거 함부로 이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오늘 저희가 여기 지금 제가 온 이유가 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점검을 받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가장 이제 점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타이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잘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직접 닿는 면은 타이어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일반적으로 타이어 점검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타이어가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마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럼 설명 들어 가시죠. 네, 지금 타이어를 보면 이 타이어가 얼만큼 닳았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타이어에 보면은 그 모든 타이어에는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네. 네, 여기 삼각형 화살표 있는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은 네. 여기 위에 이제 마모 한계선이라고 해서 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한계선을 기준으로 네. 이제 이 타이어가 다 됐는지 뭐 마모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네. 이거 확인하기에는 좀 쉬운 거 같지는 않은데 느낌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뭐 아니 좀 동전으로 찔러본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기본적이라도 한번 그거 한번 찔러주시겠어요? 네? 동전이 있었네요. 아 네 마술입니다. 네, 동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딱 왔을 때 확인이 가능한 거지. 지금 100원짜리 보시면은 모자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딱 찔러 봤을 때 여기 모자 있잖아요. 네. 이 모자 여기 끝부분까지 봤을 때 아, 여기를 네.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모자 위에 부분이 거의 지금 다 보이죠? 네.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교환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아,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아, 내 타이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닳았구나 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알아보신다든지.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이 타이어가 좀 이제 교체 시기가 왔잖아요. 네. 왔는데 이 만약에 한쪽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어는 그냥 봤을 때 뭐 이렇게 완전 저쪽 편이랑 네. 차이 나게 닳진 않아요. 보통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는 같이 닳죠. 양쪽이 같이 닳아요. 앞뒤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네. 양쪽은 거의 같이 닳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앞에 뒤에 이제 두 짝씩 이렇게 갈아요? 아니면 전체를 네 짝을 다 한 대분을 전체를 다 가는 게 좋아요? 전체를 한 번에 교환을 하시면은 네. 좋기야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비용 때문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앞부분 타이어를 먼저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가 아. 제일 많이 닳아요. 뒤에보다는 교양이 있어서 네. 조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네네. 막 부비적 되다 보니까 많이 닳아요. 아, 네. 그럼 앞에 두 짝을 갈고 그러면 앞에가 새 거를 뒤로 가나요? 아니면은 새 거가 새 거가 앞으로 가게 앞으로 아, 더 네. 이제 덜 마모가 된 게 앞으로 가게 새 거를 앞 왜냐면은 조향도 조향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뒷타이어보다는 앞에 타이어가 좋은 게 더 나아요. 조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휠 밸런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압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기압. 네. 그리고 공기압 체크는 보통 TPMS에서 이제 경고등이 뜨잖아요. 공기압이 모자랄 경우에 그 센서가 이제 경고등이 떴을 때 공기압 체크를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공기압 센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네.
이제 한쪽이라든지 아니면 내 짝이 다라든지 일정 공기압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오시면 그때 주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네. 일정 주기를 두고 뭐 두 달이면 두 달,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주기를 두고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더 관리가 잘 되겠죠. 타이어 점검할 때 저희가 마모도 많이 보는데 연도수를 보거든요. 아 연도수? 네. 연도수 보시면 지금 17년도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도수가 한 3년 정도. 아, 3년 정도? 네, 3년 정도 잡아요. 지금 아, 그럼 이 타이어는. 재주년 월에서 그렇죠. 3년 정도? 네, 그럼 지금 17년도 타이어니까 지금 3년이 이제 거의 다가왔죠. 3년이 거의 다가오기도 하고 지금 마모도가 아까 보셨듯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그럼 재주년 거죠. 월은, 재주년 일, 연도는 네. 17년이지만 만약에 장착을 새 타이어로 장착을 만약에 1년 전에 했다, 2019년에 했다, 그래도 이게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아니, 타이어를 네. 19년도에 장착을 했다. 네. 근데 그 타이어가 만약에 휠에 껴서 구른 적이 없는 네. 그런 새 상태로 보관이 돼 있다라고 네.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아, 상관없고. 구르는 순간부터 3년. 3년?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교체 시기를 좀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차주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교환을 하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됐냐고?